안녕하세요. BJ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금 그 31번째 방송 5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착착착착착. 네, 다들 잘 지내셨죠?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방송을 건너뛰었네요, 그죠?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아, 네. 지난주가 뭐였죠? 지난주가 선거한 날이었죠. 선거. 선거 잘 하셨나요? 네. 아, 요즘. 요즘 뉴스 보는 거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즘 그냥 뉴스 보면 어떤 기분이냐면요. 매일매일 그 택배를 하나씩 받는 느낌? 왜 택배 받을 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죠? 뭐, 주문을 한개 딱딱 하나씩 오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요즘 뉴스 보면 약간 택배 받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딱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우리 이니가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주 요즘 굉장히 살맛 나는 나날들입니다. 네. 하여튼, 오랜만에 오신 연합회님, 반갑구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죠? 나라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정부 과제들도 정책 자금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하, 맞아요.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전화 전하고, 뉴스 진행을 해야겠죠, 방송은?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요.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당 최대 10억짜리. 와, 프로젝트 하나당 10억을 주는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 공모를 실시합니다. 어디서? 서울시에서입니다. 서울시. 서울시. 나라가 잘 되니까 서울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해서 수행기간에 2년간 최대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을 공모를, 투자사 공모를 실시합니다. 네.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청년의 시각으로 만들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신형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혁신형 청년 프로젝트를 주관기업과 함께 발굴, 투자, 육성, 지원하고 10억이라는 감이 안 오죠. 예. 10만원도 큰 대고, 맞아요. 떡볶이를 10만원씩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죠? 근데 10억이래요, 10억. 올해 2017년에는 50억, 내년 2018년에는 80억, 2년간 130억 규모로 공모를 통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과감하게 지원합니다. 130억 원을 준다는 얘기는 10억 원씩 13개. 13개. 지원 대상 모든 업종을 망라한 법인, 단체, 기업, 컨소시엄을 포함한 기업도 가능합니다. 등록된 등록증만 있으면 모든 단체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취지를 살려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 시 인원의 50% 이상을 청년,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아, 아깝다. 청년이 아니야. 아, 청년이어야 하는데. 아, 연합회님은 청년이죠. 아깝다. 직원의 50%를 청년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 만들면 되겠네요. 그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인도 참여 가능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 그 인력 채용 시 인원의 50%를 청년으로 채용을 하고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유지한단 말이죠. 10억 준다는데 뭐 하지 뭐. 좋을 거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이거 괜찮은 아주 나라가 잘 되려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요와 다음 뉴스는요. 예, 제가 아는 회사가 영상 제작도 하거든요.
영상 제작도 하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근데 중국에서는요,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중국에서도 짧은 동영상이 대세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동영상 기업도 약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이치이 하면 어디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죠? 아이치이라는 회사? 뭐죠? 태양의 뭐죠? 태양의 뭐? BJ 하마입니까, 제가? 그 있잖아요. 그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를 중국에다가 그 쏜 게 아이치이죠? 안녕하세요, 찰스님. 림 찰스님. 찰스님, 찰스님. 뭐, 이거는 사실 뉴스는 아니고요. 짧은 영상이 대세라는 거죠. 근데 그 짧다는 게, 하품하니까 사람들 막, 하면 또 들어오나? 중국은요, 2017년도 1분기에 보니까 트렌드가 4분 전후의 짧은 동영상. 4분 전후가 짧은가요? 3분도 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1분 이내의 영상. 30초에서 1분짜리. 사람을 부르는 하품, 네. 하여튼 중국에서도 짧은 영상이 요즘 인기라는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다음 뉴스는요. 인도네시아 하면 뭐가 생각나죠? 인도네시아 하면 저는 오토바이가 생각나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인도네시아 쪽에 가면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많죠. 그죠? 인도네시아에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부를 수 있는 고잭이라는 오토 기업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1위의 오토 기업이 고잭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1조 4천억 원을 투자 받았대요. 와우. 1조 4천억 원이 얼마야 도대체. 와. 중국의 텐센트가 투자했는데 이 그래서 이제 우버와 경쟁. 우버 아시죠? 그 우버 택시 부르는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 같은. 이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택시를 부르는 어플인가 봐요. 택시를 부르는 오토 기업 고잭. 1조 4천억 원을 투자 받았대요. 와, 인도네시아도 엄청난 큰 동네군요. 인도네시아 25개 도시에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20만 명이나 되는 오토바이. 아, 말장난하네. 또 텐센트 그 10센트짜리 회사가 1조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텐센트가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죠? 다음 뉴스는요. 대구 경북대, 예, 대구하고 경북대학교가, 대구시와 경북대학교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라는 걸 해서 지역의 유망 예비 창업자나 기술 창업 기업이 개발 혁신형 제품에 대한 자금 조달 같은 걸할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을 한답니다. 오는 20일까지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네요. 그죠? 대구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는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면요. 사람들의 펀딩을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멘토링, 콘텐츠 제작, 마케팅 지원까지 할수 있는 것들 다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규모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 론칭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국내 펀딩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와,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저희가 하는 게 뭡니까? 정부, 기업 R&D 지도사잖아요, 저희가. 정부 R&D 과제를 지원해주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하는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을 성장을 시키고 혁신 있게 만드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어디서 조사했을까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지난 8일날 발표가 됐네요. 그죠? 지난주입니다.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 R&D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연구를 합니다. 왜?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 하니까. 당연한 건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런 보고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R&D 지원은 계속 쭉 계속됩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최근 5개년간 중소기업 R&D 사업의 규모는 12조 7,310억 원으로 14개 부처가 250개 사업, 5만 4,031개 과제에 7만 3,475개 기업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이 숫자를 뽑으려고 조사했나 봐요. 짜잔, 다음 거. 관심 없으니까 다음 거. 광주 전남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지난주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그죠? 아, 전라남도 이낙연 도지사, 지금은 국무총리. 네. 중소기업 채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채용 박람회니까 온라인 잡코리아를 하나 만들었나 봐요. 예. 짜잔. 아, 김대중 컨벤션센터 가보고 싶다. 아, 다음 달에 한번 가볼래요. 광주 쪽에 멘티기업을 만나러 갈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와, 초콜릿 100개 많이 모으셨네, 게임하시면서. 별풍선 100개면 더 좋았을 텐데. 미래부에서는 세계 최대 무인 이동체 엑스포를 참가한답니다. 무인 이동체 뭡니까? 사람이 없이 혼자 움직이는 뭔가 그런 거를 만드는 전시하는 엑스포인가 봐요. 11일까지 끝났겠네요. 미국 댈러스에서 개최되는 거고요. 세계 최대의 규모의 무인 이동체 엑스포인 엑스포텐셔널 뭐 하여튼 거기에 드론 중소기업 드론 그래서 무인 이동체면 드론이죠. 드론을 홍보하기 위해서 출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1개 시제품 제품을 전시하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코테라 뉴스입니다. 네, 코테라 뉴스. 코테라가 드디어 5월달 특별 세미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강의를 했네요. 그죠? SNS 마케팅 A to Z. 나날이 강의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 SNS 강의입니다. 요 강의는 저희가 그 기업 R&D 지도사를 하고 있는 우리 그 코테라 그, 예,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아유,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똘똘하시면, 자질만 이용하시면, 기업 마케팅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동네 떡볶이도 홍보할 수 있고요. 조수 떡볶이도 홍보할 수 있죠. 그죠? 대박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안 팔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벤트를 해보시고, 일단 안양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친구를 많이 맺으신 다음에, 이벤트. 매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조수 떡볶이 와서 뭔가를 하면, 새우튀김 하나 서비스. 괜찮다. 괜찮네. 저는 다음 주 빅머니님이 강의하는 전자치는 따라하기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네. 전자치는 진짜 하세요. 저도 갈게요. 떡볶이 먹으러. 네. 하다 그리고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잘안 되는 거 있으면 카톡 주세요. 카톡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떡볶이 좀 주시면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컨설팅비 안 받는다, 그냥. 떡볶이 받는다. 짜잔, 다음 소식은요. 자, 네. 올해 제5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언제 거야? 지금 5월인가? 6월 2일까지. 예, 신청은 6월 2일까지 신청받고 있고요. 6월 2일에 신청한다는 얘기는 6월 5일쯤부터 시작하겠네요, 그죠? 작년에, 아, 제가, 작년에 교육을 듣죠, 작년에. 작년에 제가 교육 듣고, 그때만 해도 젊은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서오세요. 네, 이거, 레코님인가? 노코님인가? 노코. 노코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많이 들어와 계셨네. 3848님도 와 계셨고, 네. 노코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노코님. 그래서 어쨌든 저기, 저희, 제 5차 R&D 지도사 과정 시작합니다. 네.